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씻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세워하소서.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진장 많이 오셨군요. 네, 우리 성취주배가 갈수록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미사 때뵐 때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순시기 잘 보내고 계시죠?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1번, 다른 어떤 시기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한 방에 몰아서 부활미사 직전에 판공성사 딱 보는 시기다. 2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른 어느 시기보다 더 마음을 다해서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이 시기가 나를 살리는 시기다. 그래요? 3번. 저는 원래 처음부터 사순식이든 연중식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미사만 다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시기다. 자,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사순식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회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시기.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 내가 생명을 다시 얻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사순시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이 시기를 교회 온 공동체가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이 이 시기를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1번. 열심히 하나 못하나 유심히 지켜보고 수첩에 하나하나 다 적어놓는다. 2번,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은총이 충만히 내리게 도와주신다. 3번, 그냥 가만히 계신다. 자,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순 시기는 여러분들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하느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들 남편이 몇 명 했냐면 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옳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기억날 겁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겠죠. 그리고 그 외로움과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속에 살아왔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 앞부분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셔야만 했다. 반드시 가로질러야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가신 거예요. 누구 만나러요?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죄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여자가 여러분들 물들어 오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정오였습니다. 정오. 근데 당시 유다교 전승을 보면 물은 언제 들어 여인들이 나오느냐 저녁밥까지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우물가에 물들어 나와요. 다음날 마신 물 들어. 그러면은 자매님들이 저녁 다 먹고 그 우물가에 물들어 나오면 1번 오자마자 물만 떠서 곧바로 집에 간다. 2번 물동이를 우물가 옆에 놓고 물들어 나온 자매들과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한참 지나서 물 떠가지고 간다. 몇 번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형제님들은 어떨까요? 그냥 나오면은 뭐 같이 담배나 한 대 피고 그리고서 물 떠가지고 그냥 가겠죠.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들 그 저녁에 나타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손가락질 했겠죠. 손가락질. 그래서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들어 나옵니다. 근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전통에서는요, 여러분들, 우물가는 어떤 장소냐면 미래의 신랑과 신부가 만날 장소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인가요? 그 사람이 이삭의 부인이 될 그 레베카를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래서 데리고 가죠, 이삭에게. 모세와 치포라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야곱과 라엘도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 그 외로움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를 누구로 만나주고 계실까요? 1번, 단죄해야 할 죄인으로. 2번, 사랑해줘야 할 여인으로. 몇 번일까요? 네. 이게 죄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으로, 사랑해줘야 할 대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죠. 그거는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사순 시기는 이 은총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은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반드시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로 바뀌게 되죠. 그 빛으로 나아가고 오는 그 놀라운 과정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일으켜서 그 여인을 빛으로 나오겠느냐 보자마자 딸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그 여인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들려주다 보니까 그 여인도 대화하는 주제가 처음에는 우물가, 그 다음에 생명의 물, 그 다음에 참된 예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주제가 점점 내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외로움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반드시 찾아오세요. 나에게 당신 말씀으로. 미사 때마다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겠죠. 사순시기는 여러분들 이 여정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가 되게 되죠. 오늘 복음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복음에서 보면 부자가 등장해요. 부자가 뭐 잘못했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벌은 돈, 그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그러면서 그 돈 그냥 여생을 마칠 때까지 자녀들에게도 쓰고 나에게도 쓰고, 네. 그러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아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 어디 갈까요? 오늘 복음에 따르면 어디 가요? 네, 그래요. 다 지옥 가겠네요. 제 얘기가 아닌 오늘 복음의 논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보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나요? 1번 움직인다, 2번 안 움직인다. 네? 움직여요? 네, 그럼 다행이에요. 근데 안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부자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지 뭐. 네. 근데 부자가 저지른 실수가 뭘까요? 오늘 복음에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네? 뭐라고요? 무관심? 네, 그것도 그렇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사는데 뭐 그게 뭐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저기 뭐죠?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와 부자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행복하게 쓸 수는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단 한 단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절대로 가난한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의 불행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부자가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들음이 사라진 신앙생활. 신앙생활도 아니죠. 그냥 하느님 말씀을 듣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듣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 전체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내가 행복하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 하느님 뭐 없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하느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 삶. 제가 아까 사마리아 여인 얘기했었죠.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 속에 있는 여인이 복음 선포자가 됐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데리고 나오신다. 부자는 하느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그냥 내가 소유한 거 가지고 행복하게 산 겁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으니 당연히 죽음을 맞이한 뒤에도 부자가 간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예수님 광야의 유혹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악마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상의 온갖 영광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숭배하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악마가 준 그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누리면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마귀들이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악을 숭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하느님이 없었어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행복, 하느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쁨, 하느님이 없어야만 느껴지는 편안함과 안식, 이게 부자의 삶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서 가서 얘기해야 그제야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녀들을 이 부자처럼 키웁니다. 이 부자처럼 키워요. 하느님에 대한 신앙,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이거를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유능함을 가져서 하느님 없이 얻어지는 행복,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쁨, 오히려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야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는 이 거짓된, 악이 만들어낸 이 거짓된 기쁨을 차지하도록 부모들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인도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안식은 어딜까요? 우리 하느님 말씀이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찾을 곳은 예수님인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안식은 어딜까요?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가서 미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실컷 다 사진기에 담아오고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그리고서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고해성사 보는 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안식이에요. 하느님 없는 기쁨, 하느님이 기억되지 않는 기쁨,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쁨, 그걸 안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겠습니까? 내가 사제생활 끝나기 전까지 한 번만 좀 그런 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내면 온 가족이 그냥 성당에 와서 텐트 쳐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체조배하면서 막 같이 기도하고 내 그런 모습 좀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네, 소원이 없겠습니다. 어렵죠. 네.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고 했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 안에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겠죠.
내가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러고 살면 뭐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온 세상을 얻고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기 동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생명의 물이 당신 안에 있고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도 있고 참된 예배도 바로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빛으로 꺼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사순 시기 동안 우리들에게 모두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하지만 들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이 신비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취접의 교우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지금 한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과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거 하느님을 외면해야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지만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는 가장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매년 겪게 되는 이 사순 시기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돌려놔서 이 시기가 우리들을 살리는 사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체조배는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그 은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체 앞이 우물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신랑이신 주님께서 계신 곳 내가 세상 안에서 나 죄도 많이 저지르고 막 사람들 구설수에도 오를 수도 있고 그거 다 숨기고 있지만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그거 다 까발려지게 되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다 알아서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에 왔을 때 그런 나를 사랑해줄 신랑으로 만나주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끊임없이 그 성체조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대화하시고 내 영혼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하느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우물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체 앞에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특별히 시간이 되신다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4장을 좀 피셔서 성체조비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성체조비할 때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대해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좀 그렇게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눈을 감고 성체조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악은 우리가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계속해서 온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들이댑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행복은 거짓된 행복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자처럼 잘 살아놓고 마지막에 가서 부자가 라자로에게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안 베풀죠?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있을 때 어떡합니까? 하느님도 부자에게 물 찍어서 물 한 방울 달라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죠? 네. 그가 이미 파놓은 그 단절의 구렁텅이, 그 구렁텅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라자로와 부자 사이에 그 구렁텅이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건너갈 수 없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그 구렁텅이. 그거를 자기가 삶을 살면서부터 파놓았고 그 파놓은 그 구렁텅이가 죽은 다음에도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옥에 있는데 예수,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 천상에서 막 성부 하느님을 향해서 이 천상 전례를 거행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그게 눈에 다 보이면? 아마 저 같으면 환장해서 죽어버릴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며칠 굶었는데 그 내 눈앞에 있는데 나한테는 먹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면서 지들끼리 맛있게 먹으면 어떨까요? 속상해 죽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이번 사순 시기 동안 성체 앞으로 가면서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 믿음과 함께 우리 성체 앞으로 다가가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체조배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빛으로 분명히 인도해 줄 수 있는 은총이 우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원죄 없이 잉태 대신 동정마리아께 도움을 청하고 또 우리 모두 이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미사를 기쁜 마음으로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성체조배할 때마다 네, 내가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성체조배 해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